이게 좀 약간 인공지능이 좀 바뀌긴 했다. 그 다음에 실드맨이랑 스피어맨이거든. 방패에다가 스피어맨 세워놨어. 2500원이나 주는데 이런 녀석들은 바로 그거죠. 캐논. 이 캐논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2500원이니까 5개 설치할 수 있지 않나? 4개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실드맨 가리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하죠. 맞고 20원. 20원은 파머. 앞에 서 있으면 죽는다 니네. 니네 앞에 서 있으면 죽는데. 근데 어그로 끌어줄 애들은 필요하긴 해. 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소장농이라고? 소장농, 농농 뭐 이런 거? 퓨전트? 점점점이, 점점점이. 알겠어. 니네가 시간을 끌어줘야 돼. 알겠어? 고. 우리의 캐논포가 할 때까지. 그렇지, 굴려버려! 방패 쓰러뜨리라고! 그렇지. 우리 편이 더 많이 쓰러지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인가? 잃어버려, 볼링 해버리라고! 볼링 좋습니다, 볼링. 야, 저기 오른쪽에서 누구 온다! 맞춰버려, 그렇지! 역시 방패는 캐논이지. 이게 바로 경험자의 차이다, 알겠냐? 모두 다 박살내버려, 한 놈도 남겨두지 마라! 그렇지, 좋아! 방패 따위 날려버린다고 몇 마리 남긴 했는데 뭐 끝이 없죠, 그냥. 좋습니다. 우리 한 명 살아있어. 퓨전트 쓰러졌네. 좋아, 그렇지. 한 방이 세 명 쓰러졌어. 대박. 맞춰버려. 조준율이 좀 올라갔네. 전 버전에서는 애들이 잘 못 맞췄어. 한 명 살았어? 야, 여기 맞춰. 여기 맞춰. 끝내버려. 올려버리라고. 오, 이 녀석 봐라 이거. 야, 빨리 막어. 가까이 오면 안 돼. 아, 그렇지. 역시 실드맨 근성 쩌네. 야, 이거 방패 직업정신. 방패는 들고 가야 된다. 한 손으로. 와, 방패를 높이 올리는 거 봐요. 볼링 안 달아. 아, 오른발. 야, 맞추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장난쳐. 똑바로 안 해. 맞춰. 엉덩이 맞추라고. 맞춰. 한 발에 두 명 날라갔어. 야, 아이고. 팀킬. 설마. 맞추라고. 맞춰. 맞춰, 이 멍청이들아. 맞춰. 야, 이겼다. 아니, 맞춰. 아, 맞췄다. 저 녀석 뭐야. 그 죽을 뻔했잖아. 실드맨 역시 무서워. 큰일 날 뻔했네. 또 실드맨이야. 실드맨은 이번엔 품맨이네요. 품맨. 이게 캐논만 있으면 이게 좀 불안해, 그쵸? 다 좋은데 좀 불안해. 돈이 얼마 안 든다. 이번엔 두 개만. 세 개는 너무 위험해. 두 개만 해. 양쪽 큰 쪽에 두 개만 하고, 그 다음에 실드맨의 품맨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실드맨 하고, 품맨보다 더 긴 거 뭐냐, 스피어맨인가? 사무라이 약간 뒤쪽에 배치해주고 스피어맨 하나 해가지고 고. 뭐야. 싸만 맵이긴 해. 큰일났다. 젠장. 이거 완전 방풀 아닙니까?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맞고 튕겨나가. 야, 왜 이런 데다 설치를 했냐? 완전 어이없네. 하나 완전 무용지물 됐어. 다 쓰러졌네 이거. 하지만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괜찮겠는데? 뭐야 이거. 맵이 바뀌었네. 사막이네. 저봐, 이 맵 고조차를 잘 봐야 돼. 이쪽 이쯤이었나? 그쵸, 이쯤이었는데 여 위에서 총을 쏜다면 유리할 수도 있어. 여기 총 위에, 여기에다가 머스킷 아처맨을 배치를 해놓는 거죠.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머스킷이 비싸니까 더 사거리가 길겠지. 요렇게 설치하고 캐논맨은 중간에다 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돼. 여기 실드맨 똑같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안 돼.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퓨전트들을 점점점이 뿌려줍니다. 네. 어쩔 수 없어. 잔인한 것 같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론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얘네들에게 점점이 꾸려나서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도 멋있게 다 설치하자. 고. 아이고. 아 저기 또 저런 게 있네. 아이. 어그론 좋았어. 어그론 좋아요. 그렇죠. 굴리죠. 방패멘트 다 날라가죠. 좋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애들이 더 빨리 죽는 것 같은데. 총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뭐야. 야 대포 주소. 튕겨서 나온다. 아 다 쓰러졌어 근데. 야 어그론 지렸어요. 다 총맨하고 아처가 다 맞추잖아 그치. 야 이거는 무슨 머스킷이 다 처리했네. 이럴 때는 머스킷이 좋아. 피전트 머스킷 조합이 괜찮네. 저기 아처 캐논 품맨 실드 이번에 1600원이야 어. 머스킷 이렇게 피전트 이렇게 좀 뿌려놓고 나머지가 머스킷이 캐리하는 것이죠. 그 딜을 해버리는 것이요. 피전트를 좀 뿌려놔서 점점이 뿌려놔서 애들 어그로 끌어놓고 머스킷이 그냥 극딜을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기 캐논도 있으니까 머스킷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2선으로다가 실드맨을 좀 시간 끌기용으로 하고 340원이나 남네. 그래도 이 녀석 이렇게 빼 460원 맞자. 아 우리도 캐논 하나 할까? 우리도 캐논 하나 하자. 두 명 빼. 우리 캐논 여기다 캐논 하나 고. 아 아씨 아 다행이다. 어디야 우리 캐논. 쏴 쏘라고. 그렇지. 아 캐논 설치 잘했다. 아 이쪽도 근데 캐논인데. 캐논 대 캐논. 캐논 둘이야. 어 이거 캐논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될라나. 어, 막 다 처리했어요. 와, 야, 머스킷 저기까지 맞추네. 좋은데요, 머스킷? 사거리가 길어서? 어그로 끌 수만 있다면? 와, 머스킷이 또 활 쓰러뜨렸어. 사거리가 좋아, 머스킷이. 와, 이거 합체한 거 봐. 야, 밑에, 위에 대공까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어그로만 된다면, 캐논하고 이제 머스킷. 아, 쟤네도 캐논하고 머스킷 조합 나왔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다 우리 또 마차를 가줘야지. 마차를 가서 엄청나게 빠르게. 뭐야? 뭐야 이렇게 돈이 없어 안 주냐 이거. 마차로 쓸어버리고 나머지 머스킷. 우리도 머스킷 간다. 마차 어그로 끌어주시고 올 머스킷 가주시고 피전트 또 점점이 뿌려주세요. 예. 소금처럼. 캐논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좀 위험한데? 돈도 얼마 안 주면서 마차 고! 아기! 와 좋았다. 살았어. 우리 마차 살았어. 우리 마차 살았어. 어그로 지렸다. 서로 까게 만들었어. 까히히 좋습니다. 주먹으로 때려 톡톡. 그렇지 파괴됐고 마차 하나 남은 거. 와 역시 마차를 쓴 게 중요했다. 뭐 너무 쉬운 게임이네요. 배치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피어맨 품맨 그 다음에 발리스타. 발리스타 이제 화살인데요. 강력 화살인데 뭐 필요 없어. 이것도 점점 이거 해주시고 강력 화살이기 때문에 이것도 머스킷. 야 이거 후반에는 머스킷 캐리하는데요. 돈 엄청 많이 준다. 좀 이제 대인 간격 양팔 간격 나란히 발리스타 광역이기 때문에 양팔 간격 나란히 해서 머스킷으로 그냥 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드맨 아니면 머스킷이 웬만한 애들 다 그냥 압도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돈이 남는다고요? 대박인데요. 이렇게도 돈이 남는다고? 그렇다면 중간에 한 번씩 섞여줘. 지그재그로 갑시다. 지그재그 서로 안 겹치게. 왜냐면 앞에 있으면은 지네들끼리 맞추거든 멍청해가지고. 지그재그 좋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러면 돈이 그래도 남는데. 지그재그로 해주시고 그럼 얼마 남아? 1100원이 남는다고? 이렇게 많이 남지? 이상하다. 어? 전세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남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는데. 그렇다면 2인 1조로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2인 1조로 발레스타의 공격은 취약하겠지만 화력은 엄청나다. 어? 2인 1조로 사수 부사수 서로 돌아. 어 뭐야 인원수가 다 됐어. 50원
쓸모없는 녀석 둘 빼고 머스킷 추가. 머스킷 추가. 머스킷 얼마야? 80원? 70원에 2원이 남았다. 쉴드맨 있나요? 쉴드맨 60원짜리 하나 써. 어그로 용으로다가 여기다 쓰고 피 이전트 하나 쓰고 머스킷 이쪽을 좀 빼줍시다. 왜냐면 쉴드맨 쌀 수도 있으니까. 머스킷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준다. 오케이 정확하다. 엄청나게 많죠. 발리스타 아니었잖아. 이거 그건데 투석기인데? 발리스타라고 써있지 않았나? 되게 멀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배치 좋아가지고 서로 안 맞고 있어. 쏴라 쏴라 쏴. 발리스타 맞네. 생긴 거 투석기지 근데? 아 여기 밑으로 내 투석기도 섞여있군요. 다다다다당 당당 오지를 못해요. 그 바위 꼈다 그러면 저기 피해! 피하라고! 이거 위험한데? 야 얘네 왜 안 죽냐? 이거 왜 안 죽어? 이 녀석 일부러 여기 숨어있는 거야? 빨리 얘네부터 처리해야지. 우리가 빨리 스타 쏘지. 점점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 자 한 방에 끝나요.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머스킷? 어? 한 번 얘 맞추면 발리스타가 무용지. 이게 어떻게 되니? 야 이거 봐. 쟤네가 아무리 광역으로 세다고 해도 머스킷 하나에 뭐 근데 와 잘못 맞으면 가긴 간다니. 파머, 푼맨, 스피어맨, 치킨맨. 치킨맨? 아 진짜 치킨맨이 있네. 나는 왜 없어 치킨맨이? 치킨맨 뭐지? 불안한데? 치킨맨 뭐야 이거? 보스인가 설마? 진짜 보스 같은 게 있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결국엔 역시 머스킷이 짱이다. 준비된 사수 머스킷 한번 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전트들 좀 뿌려줍시다. 어그로용으로 좀 피전트를 뿌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전설의 실더 우리 영웅님 실더 여기 두 명 배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머스킷 더 설치. 머스킷이 짱이라니까. 다 필요 없어 치킨맨 이거 먹고. 좋습니다. 뭐야 이거 언덕. 치킨맨이 뭐야. 아 그때 보스 벌써 나와 이게? 그때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았나? 치킨 이거 막 해가지고 막 치킨으로 공격하던데. 쏴라 치킨 이거 먹고 다 쏴버려. 그냥 다 쏴버리셈. 그냥 뭐 스피어맨이 오지 못해. 쏴 옆으로 그렇지 오지를 못하죠. 치킨 이거 먹고 다 쏴버리면 돼요. 쏴 쏴 그렇지 치킨. 어? 치킨 한 번만 맞추면 돼요. 야스 머스킷이 끝이다. 형의 꿀빨 능력을 너는 방어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바이킹으로만 도배되어 있네. 바이킹 아까 보셨죠? 실드에 뭐 도끼 들었는데 안됩니다. 원거리한테 안돼. 근접이라서 그냥 뭐 이거 머스킷 도배하면 끝이다. 머스킷으로 그냥 빠르게 끝내고 가자.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설치해 이렇게. 좀 많이 뭐야 눈맵이네. 쏴! 피전트를 안 풀어놨다. 위험한데? 쏴! 쏘라고! 어어! 피전트 안 풀어놔서 위험하다. 곤란해. 그래도 좀 센데 머스킷? 좋아요. 망치. 좀 불안하겠어. 좀 빠르다 근데 얘네들. 이속이 빠르네 진짜. 피전트를 좀 뿌려놓고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피전트를 좀만 뿌려놓고 실드맨을 좀 실드맨을 세워. 시간을 좀 끌게. 그 다음에 머스킷을 세우는 것이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실드맨을 좀 더 세우고 피전트. 피전트 또 너무 많으면 지네들끼리 딱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좀 별로예요. 죽창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돈이 남지? 아까 이렇게 안 남았는데? 머스킷 이렇게 많은데? 자, 바이킹 얼마 되지도 않더만. 응? 고! 이거 엄청 빠르네? 야! 야! 그렇게 빨리 쓰러져! 피전트들이 이렇게 빨리 쓰러진다고?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와, 실드맨이 어그로 지대로 끌어준다, 한 명이! 좋았습니다. 역시 실드맨 배치하길 잘했어. 빨리 쏴, 빨리! 얘들아 최대한 많이 없애야 돼. 옆에 쏴 쏘라고. 쏴 고민하지 말고 쏴. 그렇지 좋습니다. 아이고
마차 각이라고? 야, 마차가 질 것 같은데 바이킹에? 엄청 빨라지니. 마차 한번 해볼까? 어이구, 마차 엄청 많이 할 수 있네. 이게 바이킹이 머스킷을 잘 이기는 것 같아. 40원. 하나 실드 하고 싶은데. 머스킷 하나만 해. 실드 하나 하고. 60원 있는데. 실드 둘에. 극한이 캐리 간다. 마차로 한번 쓸어올 수 있나 볼게. 마차도 너무 많으면 지늘게 부딪히거든. 아, 바이킹 마차 약하네. 응? 좋습니다. 마차 한 두 개면 되겠는데, 그냥 휘젓겠는데. 그쵸? 어, 우리 마차 다 터짐. 마차 딱 두 개만 넣고 머스킷이나 다른 애들 넣으면 될 것 같아. 졌어. 지들끼리 너무 많으면 부딪히거든. 두 마리 이상 안 하는 게 좋아. 끝났어. 어, 좋아요. 영혼의 캐리 가능한가요? 머리 관통? 아이고. 아이고, 작년에 이렇게 느리냐. 응? 화차 한번 가자고? 화차는 애들이 뭉쳐있어야 되는데, 뭉쳐있잖아. 화차 일회용이라서. 마차로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 이거를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가면 이렇게 어그로 끌릴 거 아니에요. 그때 화차가 다다다닥 마무리 하는 거지. 그리고 잔당들은 머스킷이 처리를 하고요. 머스킷 하나씩 빼서 실드맨 넣어주시고, 극한의 어그로용으로. 아, 이렇게 좀 애들 뭉쳐놔야겠다. 애들 뭉치게. 이렇게. 고고고! 끝났어. 화차. 화력은 센데. 다 쓰고 나서 쓰러진다. 체력이 다 했어. 뭐야, 이거 이렇게 비싼데 한 번밖에 못 쏴. 아, 근데 애들 뭉쳤을 땐 좋을 것 같아. 앞에 사는 게 아니고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뭉쳐있는 거 아니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을 이렇게 여기다 처음에 뭉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쏴야 돼, 화차를. 그 화차가 뒤에 있어야지. 앞에 쏘면 바로 쏠 거 아니야, 앞에. 여기다 해야지 애들이 여기 계속 뭉칠 거 아니야. 그때 화차 도로록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애들이 극딜을 하는 것이요. 얘네들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머스킷으로 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센트 이렇게. 화차가 시작부터 쏜다고. 그러니까 좀 더 뒤에 있으면 돼. 사거리도 미쳤어, 화차. 아주 금방. 아씨, 아, 아깝다. 아, 조금만. 지금 때리면 되거든. 아, 내가 지금 각도는 잘 계산했는데 거리가 지금 딱 모이잖아. 더 뒤로 안 되나? 아, 이거 좀 더 뒤로 안 되나? 아, 좀 더 앞으로 갈까? 아니, 앞에다 하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쏴가지고 애들 모이기 전에 쏠걸? 그래서 앞에다 배치 안 한 거야. 지금 애들이 모이는 시간 있잖아, 적들이. 적들이 모이는 시간 있어서. 약간 앞에다 놔볼게요, 그러면. 앞에다 놓으면 쏘기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라도 맞게. 어? 뭐야? 어? 방금 선 받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드. 애들 움직이는 시간 있어서 여기다 하면 드르륵 하거든. 여기다 한번 해볼게. 머스킷 말고 따라가시자고. 일단 머스킷 놔둬. 얼굴 끌어주고. 얼굴 같다고? 그러네. 아, 벌써 쏘잖아. 아, 이런 문제야. 애들이 모기도 좀 쏜다니까, 앞에 있으면. 지금 쏴야 돼. 지금 쏴야 되는데 아쉽다. 어? 아, 맞다. 그냥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캐논으로 합시다. 캐논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다시 시작 뭐였지? 버튼? 어. 이게 차라리 화차를 하지 말고 캐논이나 발리스타. 아, 발리스타가 좋겠다. 발리스타가 이제 장전하는 시간이 있거든. 캐논하고 발리스타 섞자. 그리고 여기에 피전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그로그로. 멋있게 세기만 하고 나머지 실드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쟤네들은 어차피 계속 1호기 아니고 계속 쏘거든. 모이잖아. 지금이야. 발리스타 지금이다. 그렇지 캐논. 그렇지. 아 왜 거기 쏴냐. 앞에 쏴야지 발리스타. 아 멍청한 녀석. 그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아 이제 지드로 맞췄으면 좋은데 좀만 더 시간 끌게 실드맨을 앞에다 배치해야겠는데. 그쵸? 어그로는 어그로 좀만 더 끌어주면 될 것 같아. 조준이 느린 게 단점이야. 피전트들을 더 배치하든지 실드맨을 더 배치하면 될 것 같다. 실드맨들을 더 배치하면 될 것 같아. 차라리 앞에다가 어그로용으로 실드맨하고 피전트들 시간 끌리고 그러면 캐논하고 발리스타 방금 이길 뻔했다고? 정말이야? 아니야 졌을 거야. 어? 아, 전투는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졌을 거야. 나도 좀 끄면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졌어. 졌어 하면 졌다고 한다. 시끄러. 이번에 이기면 되지. 그래 졌어. 애들이 근접에 왔으니까. 그렇지 어그로 좋다. 굴려버리시고 발리스타 지대로 들어가죠 이번엔. 아니 한 번만 여기 뭉탱이 아 발리스타 뭐야 왜 한 명만 맞추냐. 아 이거 뭉탱이만 한번 맞췄어도. 아 이거 별론데. 야 근데 바이킹이 진짜 빠르다. 바이킹이 빠르긴 빠르다. 바이킹이 뭐에 멸망했죠? 바이킹이 배도 잘 타고 그랬었잖아. 근데 얘네가 바이킹이 뭐에 전쟁에서 졌었는데 그걸로 가자. 어? 뭐야? 어? 야! 나 한번 어 죽었어 지네들. 어 이겼다 빅토리. 줄에 걸렸어 줄에. 보셨죠? 줄에 목 걸려가지고 이겼어. 그럴 수가? 줄에 목 걸려가지고. 졌는 줄 알았는데 뭐지? 이번엔 바이킹 대 아처예요. 바이킹 연락 빨리 오고 뒤에서 아처가 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똑같이 해줍시다. 똑같이 해주고.